자, 여기 있는 스프링 있으시죠? 스프링. 그리고 요게 탄창 몸치. 구조가 어떻게 되냐니까, 요게 지금, 이쪽 면은 빼게 되면 이쪽은 작고, 작죠? 이쪽은 넓을 거예요. 그러면 넓은 쪽으로 요렇게 넣는 구조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넓은 쪽으로, 요렇게 넓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가겠죠, 이쪽은. 근데 반대쪽은 요렇게 눌려지게끔, 요렇게 될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빼서, 요게 안에서 어떻게 걸리냐면은, 요렇게 걸립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걸려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방식이에요. 요렇게. 그러면은, 자, 이걸 어떻게 조립하느냐. 자, 글록 하부 프레임을 잡아서 안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 영상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요게 들어갈 만한 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지금 라이트를 아무, 이래 보시면은, 탄창, 여기, 요 벽면 안쪽으로 살짝 작은 홈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게, 요 면이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요 면을 이렇게 앞으로 꼽으셔야 돼요. 이렇게. 꼽으시면은, 그 홈에 요게 딱 들어갈 겁니다. 손으로 안 되면은, 이거, 펜치 같은 걸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이 길어지는데, 요게 요렇게 걸리니까 요게 요렇게 걸려야 되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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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서 요렇게 걸려서 이걸 누를 때 이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자. 안쪽에서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요 방향으로 잡고 여기서 눌러서 넣어야 되겠죠. 자, 안쪽에 들어갔거든요. 살짝만 걸려 있으면 됩니다.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수평에 맞춰서 넣으면은 전혀 걸리는 느낌이 안날 거예요. 자, 요렇게 넣었죠. 넣으면은 그 아까 톡 튀어나온 긴 스프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안쪽에. 긴 스프링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거기 걸어주면 됩니다. 그 스프링에. 예. 지금 딱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프링에 걸리면은 이게 이제 움직이는, 요렇게 움직이는 방식인데, 이거를 실제로 한 번만 해보면은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참 이게 한번더 빼서 보여드릴까요? 지금.